네, 이분들을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네, 어떻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뭘 좀 무엇이든지 하세요. 아, 근데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좀 많으시고 뭘 좀 하실 노래하면 좋겠어요. 아, 노래 네. 합창으로? 넌 애국가나 한 곡.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제가 그 지역에서 제일 수고하는 우리 여성 회장님들을 좀 업고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 동부 목사님은 그런 거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중부 목사님도 모르실 거고. 네. 아, 두 분만 먼저 할까 보다. 안 해주셨으니까 이리 나오세요, 두 분. 예. 여기는 최순남 씨가 나오셔야 되고 이리 나오세요. 여기 동부는 김은열 팀장님이 나오셔야겠네. 예, 김은열 여성 회장님이 나오세요. 아니 저기 우리 김은열 씨는 업혀봤지. 예, 여성 회장님이 나오세요. 아까 춤 잘 추시던데. 예, 나오셔서 그동안 얼마나 이 목사님들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목사님들의 하나님은 우리 식구들의 하나님은 목사님이지만 목사님의 하나님은 그 여성 회장이고 뭐 재직 회장이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부에 아주 아주 열심히 예, 전도 팀장이 해오셨고 오늘 우리 그 동부 여성 회장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또 1년 동안 또 너무 이렇게 좀 뻣뻣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업고 한 바퀴를 도르시는 거야. 그러면서 1년 동안 예, 어려웠던 거 다 풀으시고 그다음에 내년에 잘 지내자는 의미로 앉으세요, 목사님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시고 아니 마이크를 왜 뺏어? 자,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우리 예, 목사님 네네네네 예. 다리 안 부셔서 안 돼. 아우 다리 우리 그 축구하시다가 다리 다치셨잖아. 아이 고만 우리 최순남 씨가 75kg인데 그렇게 많이 뛰시면 불안하죠. 아, 제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좋으시죠? 예, 동부 여성회장 이리 와봐. 어떠세요? 이제 목사님한테 업히는 거. 아, 제가 너무 무거워서. 목사님 다리 아프시거든. 제가 걱정하는 건 우리 사모님들이 또 그동안 시샘하지 않으셨을까. 네, 그게 걱정이지만 이제 뭐 예, 대중 앞에서 했으니까 예, 들어가시고. 자, 합창을 하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어떤 선곡을 좀 해주세요. 예. 세 분이. 아. 내 나이가 앞에서 맨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노래를 하시든 춤을 추시든 해서 스타 한 분을 뽑겠습니다. 예, 목사님 스타. 예, 천복궁의 목사님 스타. 판이 없습니다. 저건 노래 예, 가사 없이 하세요. 예, 가사 없이 하시고 이 중에서 가장 큰 선물로 하나 우리 목사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하세요. 시간 없어요. 예, 춤을 추셔도 되고 아무튼 예, 자 중복 목사님 고르시면 되죠. 아니 그거 틀지 말고 그냥 하게. 마이크는 다 드리겠습니다. 네. 건강에 사는 노래 하겠습니다. 광야를 달리는 사나이 사나이 오늘은 북한도 내일은 몽골 흐르고 또 흐르는 부평조신세 고향을 떠난 지도 몇 해 달려라 서너이 사나이 일생은 아깝지 않다.